아우 눈부셔. 안녕하세요, 슬림동원입니다. 아, 제가 어저께 밭에서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엄마 왜? 그러니까 야야야 이게 꽃이 몇 개 심었니? 그러더라고요. 아 왜 엄마 먼저 말해봐 왜? 그랬더니 아니 고추가 너무 많아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많어? 220개인가 이렇게 심었는데 230개인가? 그랬더니 왜 엄마 왜? 그랬더니 고추가 되게 많이 땄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하고 집사람하고 이제 동생하고 이제 쉬는 날 따르고 했는데 엄마가 성질이 급해서 벌써 고추를 다 땄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회관에서 전화 왔어요. 사람들 웅성웅성 아줌마들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제 진짜 고추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한번 보러 왔어요. 이제 오니까 엄마가 고추를 씻고 있는데 보냈어요. 왜 보냈냐고요? 영상 찍으려고. 자, 고추가 이제 얼마나 많길래 200개에서 얼마나 많이 땄길래 전화가 왔는지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진짜 이게 쫙 한번 비춰줘봐. 쫙 한번 비쳤어. 자, 지금 1차적으로 건조기에서 한번 말리고 지금 이제 조금 덜 말라가지고 1차적으로 한번 더 말리고 있습니다. 햇빛에. 잘 마르겠다. 오늘 해난다. 야, 진짜 고추가 색깔이 되게 이쁘게 나왔어요. 이게 두 번째 딴 건데 두물 고추인데 이제 한 번에 여기. 진짜 바보 같아갖고 내가 급해서 그런 건지 이게 전원선이 뽑아져 있었는 걸 모르고요. 고장 났는지 알고 이거 하나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급해가지고 엄마가 이거를 채반이 13개짜리고 한 100kg 정도 들어갈 거예요. 한 100kg 정도를 따서 1차적으로 여기 말리고 있고요. 이제 또 지금 하나 둘 셋 채반이 어? 왜? 야, 이게 왜 딱 맞어? 왜? 2, 6, 8, 13개. 네, 6, 8, 13개. 어. 저거 하나 어떻게 해? 응? 저거 어떻게 하나? 저거는 저 옆에 건가 보지. 아니, 옆에 게 아니라 저거 나눠달라고 이제. 아, 그건 자기 여기 선 연결하려고 했던 거 아니나? 아, 그런가 봐. 응.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요. 고추 한 20개인가 30개인가 심어놓고, 이제 천물 닦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한 200kg가 더 나온 것 같아. 그치, 이게 한 100kg가 더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이 채반 13개짜리가 두 번을 말리고도 양이 말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저기서 땄는데.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이제 말을 했는데 고추도 저희가 따야 되는데 엄마가 땄어요. 근데 아까 가서 보니까 엄마가 한 말도 있고요. 고추가 너무 많이 딸 게 있어가지고 탱크에 다 못 넣을 것 같아가지고 대충 땄다고 합니다. 대충 따가지고 또 며칠 있다가 또 따야 됩니다. 자, 일단 고추 씻어? 줘봐. 씻어? 다 넣고 얼른 돌려야지. 뭐 하나는 영상 찍으려고 일부러 남겨놓은 거고. 엄마 내쫓았어요. 빨리 혀관으로 가시라고. 시원해. 시원하다. 야. 여름이 다 지나간 것 같아. 아차거라. 야, 꽃이 이거 겁나게 좋네. 어? 왜 이렇게 커? 아이씨. 두 번 씻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한 번 밖에 어떻게 해. 깨끗해. 응? 깨끗해. 깨끗해? 응. 깨끗하지, 이거 봐. 뭐 아까 씻는데 뭐 나오는 것도 별로 없구만. 물도 안 들었구만. 나는 저 듬성듬성 달린 것 같이 보이길래 많이 나올 줄 몰랐네. 이렇게 나도 올해 고추 농사 망쳤는지 알았는데 왜 이렇게 많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제일 잘 됐대 지금까지? 응. 내년엔 더 잘 될 건데. 이 정도면 고추 그래도 어우. 그거 한 차반에 다 들어가? 다 안 들어가. 그지? 하나 더 있어야 되겠는데. 더 있어야 되겠는 게 아니라 쟤네들한테 나눠 닮아야 돼. 아, 엄마한테 전화 올 만하다. 고추가 너무 많이 달려서. 아. 그 후에 조금씩 넣어라. 조금씩만 넣지 뭐. 나눠서.
방금 씻은 거, 씻은 거 이제 자리가 모자라서 다 나눠서 널었는데요. 어우, 봐봐, 봐봐. 너무 두껍게 널었어. 근데 어떻게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자, 그래가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밑에, 여기, 그냥 맨 밑바닥에 자리가 없어서. 청양고추? 응. 그것까지 해서, 채반이 몇 개지? 13개? 아, 14채반이네, 거의. 14채반을 뒀고요. 그냥 이빠이 담았습니다. 야, 우리 엄마가요, 고추 이렇게 잘 된 거 처음 봤다고 그러는데, 제 입장에서는 너무 못마땅해요. 어? 네. 너무 안 됐어. 안 됐고, 생각보다 진짜 올해는 고추 너무 농사를 못 줬고,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아이를 낳고, 아이도 이제 관심과 사랑 속에서 자라는데, 이 고추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떨렁 올까 말까 막 그러니까요. 고추가 제대로 되겠냐고. 어? 자기가 생각해도 잘 안 되지. 이제, 온도를, 이제, 첫물, 두물째는 한 50도로, 50도로 맞춰놓고, 시간은 60, 아니, 그냥 이빨이 올려놔. 말로 모마가 끄겠지. 응. 제가요, 이거, 말려만 놓고, 제가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20도, 3일 넘게 한 4일 정도 돌아가게 제가 해놨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언제 꺼? 그러더라고요. 말르면 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고추가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잠시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아, 매워. 아니, 자기야. 응? 뭐, 나 뭐, 뭐, 물만 먹고 죽으라는 거요? 아니, 여기 커피, 우유, 이거 뭐요? 비비더스. 그 다음에 이거 토마토까지 갈아온 거 나 먹으라고 지금? 하도 시원한 거 시원한 거 찾으니까. 아유. 그러지. 금방 먹고 또 찾고 그러니까. 아우, 덥긴 덥다. 날씨가 흐려도 되게 더워. 덥긴 뭐가 더워. 시원하구먼. 왜 그러는디야. 더워. 땀났어 지금. 산삼을 삶아 먹었나 씹어 먹었나. 야, 여기는 우리 엄마가 참외 300개 달린다고 그러더니 금방 오이를 심어놓고 오이가 자라네. 이거 봐봐. 이거 안 봐도 알아. 이거 쟤다 새끼 때부터 꼬부러지고 앉아 있잖아, 이거. 그렇다. 왜 그럴 것 같아? 물도 좀 부족하고, 거름발이 없어서 그래. 어, 꼬부러지네. 이게 거름이 없는데 심어놓으면은. 좀 줘봐. 어? 오이가. 잘라봐. 쭉쭉 자라겠냐고. 물도 부족하고, 오이도, 거름도 부족하고. 맛은, 맛있네? 맛은 있네. 응. 아, 나 또? 여기서 딴 거? 아, 엄마가 이거 어제 땄다고 먹으라고 갖고 왔어요. 이게 더 맛있어, 조그만 게. 맨날 뭘 먹어. 야, 어떻게 순식간에 참외밭이 우유밭으로 변했냐? 신기한 것도. 자. 좋았네. 아유, 저희가 이제 엄마가 이제 두물 두 번째 고추로 따고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우, 탱크 저기 건조기에 다 안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두 번째는 대충 땄다고. 대충 따갖고 아직 딸 게 많은데 며칠 있다 더 따야 된다고 합니다. 아, 봐봐. 아우, 이렇게 별로 없는 것 같아도 이렇게 보면은 속에 되게 많이 달렸어. 그치? 여기 막 꼭대기까지 막 더덕더덕 붙었네, 여기. 봐봐, 그죠, 밑에. 키가 커가지고 많이 달렸나 보다. 그래. 이게 별로 없는 것 같이 보여도 키가 커서. 이렇게 몇 개만 달려도 많은 거지. 압축됐다고 생각해봐. 고추키가 이만큼. 그러면 고추 달린 거 두 배라고 생각해봐. 그럼 어마어마한 거, 이것도. 그치. 노지에 보면 이렇게 작은 거 있잖아. 그래, 요만하지만 거의 다. 고기에 빠글빠글 달렸는데, 그것 따면 다음에 뭘 얼마나 따. 키도 쬐끔하더만. 꽃피면 따겠지. 쬐끔? 응. 자잘한 거. 응. 우리는 고추가 굵다. 와. 아기야, 고추 띠 봐봐. 이제 얘네가 이제 버틸 힘이 없으면 이제 자빠질 거요. 그러겠네. 자빠지면은 얼마 안 남았어. 자빠지면 이 장관 될 거, 장관. 쫙 그냥 진짜 통을.
여기도 고추 딸 거 아직 많이 남았네. 그 고추 키 큰 것만 자랑하지 말고. 그럼. 뭐 특별한 노하우 같은 거 그런 거라도 좀 말을 해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어? 아니 뭐 조금 맨날 있으면 고추 때 뽑을 때 됐는데 노하우가 어딨어. 지금까지 맨날 그거 한게 다 말인데 뭐 또 말해. 시켰잖아. 아, 시켰나 내가? 물어보라고? 응. 아, 안 줘. 그런 거 시키고 그려. 응, 안 줘봐. 아유 힘들어. 자기야. 아휴. 고추는 올해는 이제 엄마네다 심어놓고 어? 일주일에 한 번, 왜 맛있어? 왜 깜짝 놀래게 해? 나도 몰라. 눈이 희번덕거리네, 이거. 달아서. 아까 그거보다. 설탕 먹었어? 그지? 응. 야, 제가요, 올해는, 저희 농장에다 심어놓은 게 아니고, 엄마네다 심어놓고, 맨 처음에는, 초기에는 진짜, 응? 애물단지, 아니, 애물단지래. 신축단지 모시듯이, 그냥 일주일에 한 두 번, 세 번 왔었는데요. 꽃줄을 한 번 따고 두 번 따고 그러다 보니까 아우 오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집사람도 맞아. 어 집사람도 병원에 가 있고 이제 제가 너무 고생을 하고 일을 많이 해서 힘이 없나 봐요. 아유 고추가 이제 될 대로 대가 이제 다 보여줄 거 다 보여줬어. 어 거기 여기다가 무슨 노하우를 또 뭔 노하우요? 이제 조금 좀 고추 때 뽑을 거대. 자 그래서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거의 다 말을 한 것 같고요. 내년에. 내년에는 진짜 신기한 방법으로다가 고추를 재배를 할 거예요. 근데 고추 농사를 접었고 이제 농사 현직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봤더니 눈이 아주 희번덕 동그라진 건 아니고 그리고 살짝 놀라더라고. 아 진짜 그 방법 좋겠다고. 아 그래요? 그래 내가 봤을 때는 고추 농사를 처음 시작하기 전에 그 방법을 사용을 할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 근데 그 방법을 사용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시설비만 한 100만 원이 들어갔거든 물 주는 게. 그래가지고 아 그냥 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만 개를 심었으니까요.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하지 말자 라는 생각을 했는데 내년에는 제가 저희 농장에다 하우스를 또 짓 거거든요. 또 짓고 이제 고추를 많이는 안 심을 거예요. 한 100개만 심을까? 100개만 심어도 돼. 100개? 200개. 그래. 야, 자기야 이거 200개도 이렇게 많은데 100개 먹으면 충분해. 100개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나눠 먹으면 충분하겠지? 내가 봤을 때는 자신 있는 게 저희 동생네, 저희 엄마네, 우리 집. 그러니까 우리 집 5명, 저 집 동생네 4명, 엄마 10명이요. 10명이 고추 한 100주만 심어도 실컷 먹을 수 있고 이제 남도록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진짜 그 방법을 내가 봤을 땐 충분히 다수확되고 병도 안 오고 가뭄도 안 타고 진짜 좋은 방법 같아. 그 방법은 내년에 이제 공개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고추 뭐 다 봤잖아요 뭐. 아니 터널은 보여줘야지. 아 터널은 보여줄 건데 그래요. 노하우 말이야 뭐. 칼라병이니 뭐 역병이니 뭐 진딧물이니 뭐 담배나마귀이니 뭐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고 관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다 고추줄은 어떻게 떼어야 되고 말뚝은 어떻게 떼어야 되고 이제 이거 앞으로 병 생겨 또 무슨 병? 없어? 그런 거? 약은 줘야지 계속 꽃피면 아 청채벌레 약 뭐 이런 거? 그렇지 청채벌레 약도 줘야 되고 탄저병 약 뭐 그런 것도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아 내가 저번 달에 탄저병 약 줬어요. 그리고 또 이번 달에 또 탄저병 약 또 줬어요. 그래. 그냥 이제 알아서 해놓은 거지. 맨날 탄저병 약 주는 거에 뭐 똑같은 거 올리면 뭐였고요.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요. 이 고추가 진짜 터널이 돼갖고 장관을 이룰 때, 멋있을 때 한번 여기 딱 서가지고 고추를 딱 따는 모습을 한번 나중에 한번 새빨간게 주렁주렁 다지는 걸로. 11월 달까지 나야겠네. 지금 몇월 달이야? 9월 달? 10월? 8월 달. 아. 10월 달까지 놔두면 되겠네? 사랑을 덜 줘서 그런가 봐. 벌써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이맘때 되면 이렇게 감싸고 있었거든? 감쌌거든, 거의?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 약간 좀 부족해. 야, 요즘에 내가 걸은 물을 줬어. 물 줘서 거의 한 일주일에 자리에 한 번 주나 봐, 진짜. 그러니까 고추가 커. 자. 진짜.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내년에 또 이제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차차 토론을 되면 또 보여드리고요. 내년에 공개해야 되는 거네. 내년에 공개해야지. 그리고 이제 말뚝은 진짜 꽃이 말뚝은 기본이 2m는 넘어 이제 2m 20은 돼 이제 20 적어도. 어허. 2m 갖고 약간 작아. 2m면 이만큼이잖아. 어? 2m면 이만큼인데 여기서 꼭 꽃수가 자빠져야 된단 말이야. 그럼 너무 낮아. 꽃주말뚝은 진짜 다 수확하고 꽃주를 한 3m로 키우기 위해서는 최소한 꽃주말뚝은 2m 20 이상은 돼야 될 것 같다. 만약에 2m로 한다 그러면은 이 피스가 맨 꼭대기에 붙어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최소한 2m 그래 그냥 2m. 자 그러면 이제 빨리 꽃주한테 맹물이라도 조금 더 주고 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빨리 가야 돼 우리 이제 할 거 많아.